엊그제인 9월 23일 기자협회보가 2000호 발행 기념식을 가졌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1000호 기념 인터뷰를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2000호 기념 인터뷰를 했습니다. 민주주의의 최일선에서, 지식정보사회의 최일선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기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언론의 자유가 넓어진 만큼 책임도 더 커졌습니다. 언론인 여러분께 쓴소리 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권력은 밀실에서 공론회장으로 넘어갔습니다. 주권자의 민주적 합의만이 유일한 권력인 시대입니다. 우리 사회가 좋은 합의를 만들어내면 앞으로 나갈 수 있고, 좋은 합의를 만들어내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 민주적인 합의, 민주적 결정을 만들어내는 것이 공론의 장이고, 이 공론을 주도하는 것이 언론입니다. 사실상 언론이 현대 공론민주주의의 핵심 권력입니다. 언론의 힘과 역할이 막대한 만큼 책임도 커졌습니다. 그러나 최근 언론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일반 시민들이 논쟁할 때 신문에 났다 이 한마디면은 사실관계가 정리되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제 옛날 얘기가 돼버린 거 아닌가 싶습니다. 언론과 관련해서 불편한 진실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언론 자유는 넓어졌는데 언론에 대한 신뢰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국경 없는 기자회가 발표했는데 올해 세계 언론 자유지수 41위입니다. 참여정부 시절로 수준으로 회복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이 2016년 70위에서 30단계에 올라선 것입니다. 그러나 언론의 신뢰도는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디지털 뉴스 리포트 2020이라고 하는 국제조사 결과 보면 한국이 조사 대상 40개국 중에 언론 신뢰도가 21%로 최하위입니다. 두 번째 불편한 진실은 이런 상황을 언론인 스스로도 심각하게 느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자협회 여론조사에 보면 언론인 91%가 최근 1, 2년간 사기가 저하되었고 가장 큰 원인이 기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하락했기 때문이라고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불편한 진실은 전문가들이 만드는 기성 언론과 일반인들이, 시민들이 만드는 소셜미디어가 대등하게 신뢰도 경쟁을 벌이고 있는 현실입니다. 바람직한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된 가장 큰 원인은 언론 스스로가 설정한 방향과 의도가 너무 강해서 사실과 공정이라는 언론의 핵심 가치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봅니다. 최근에 단적인 사례 한 가지만 들겠습니다. 추미애 장관 관련 보도 12개 주요 일간지 인터넷 매체 기사를 확인해 봤습니다. 의혹 보도가 시작된 8월 27일부터 대정부 질문 종료일인 9월 27일까지 22일간 무려 2만 6천 건의 의혹 보도가 나왔습니다. 종이신문의 일면 기사만 79건입니다. 같은 기간 사회적 거리 2.5단계로 엄중한 시기에 코로나 관련 일면 보도는 22건으로 3분의 1에 불과합니다. 이와 비교해서 수천억 원의 피감기관 공사 수주로 이해충돌 의혹을 받고 있는 박덕흠 의원 의혹을 비교해 보면 심각합니다. 최근 보도된 8월 23일부터 사퇴 전일인 9월 22일까지 31일간 보도량은 2,300건, 추 장관 의혹 보도의 10분의 1에도 못 미칩니다. 일면 보도는 3개 언론사 6개 기사에 불과합니다. 추 장관 의혹 보도 79건의 13분의 1입니다. 언론 보도는 공공정보입니다. 우리 국민은 언론이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합니다. 그 공공정보의 질에 따라서 우리 국민의 의사결정의 질이 달라집니다. 언론이 사실과 주장을 정확하고 공정하게 보도해야 우리 국민이 좋은 결정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언론은 제도로 명문화되어 있지 않은 불문 권력입니다. 제도로 개혁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언론인 스스로가 사실과 공정의 원칙에 충실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것이 언론개혁의 정도입니다. 이 언론의 핵심 가치인 사실과 공정, 이 가치를 지켜내는 치열한 기자정신을 다시 한번 호소드립니다. 이상입니다.